조 사장 감싸줄 이유 없으시잖아요. 어머니, 밥 좀 더 주십시오. 사장님 많이 외로우신 분이야.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. 맞은 다 가진 사람이야. 그래서 부러워. 오정은 그놈은 오늘도 안 왔니? 세상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해요. 도끼 기억나시죠? 너 조동철이한테 원한 있냐?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놈 얘기를 왜 꺼내, 마! 잊어버려라.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다. 춘자한테 정말 아무 감정 없는 거야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정말 괜찮은 거냐고.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네?